저는 언제쯤 집에 갈 수 있을까요? 언니, 언니. 아, 이제 그만 말씀하시고 빨리 일하러 가세요. 에이, 정말. 아유, 저 잠깐 쉬지를 못하네. 경세야, 뭐 하고 있느냐? 아우, 꼭두 새벽부터 식재료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감자 캐고 있잖아요. 준비 다 됐으면 하남시 자원봉사센터로 가보거라. 오늘 사랑의 밥차 일손이 부족하여 일일 머슴을 찾는다는구나. 경세, 내가 가서 도와주거라. 밥이요? 오메, 그럼 셋내도 쌀밥 좀 주시나요? 아우, 어머니, 씨,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냉큼 가봐야 되겠네. 안녕하십니까요. 아랫마을에서 온 경세라고 합니다요. 참 좋은 사랑의 밥차, 하남시 자원봉사센터장 이지윤입니다. 아유, 예, 반갑습니다요. 밥차가 뭐 하는 거예요? 참 좋은 사랑의 밥차는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정성을 다해서 조리를 하여 65세 저소득층 노인이나 아니면 취약계층에 대해서 배부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듬뿍 담긴 도시락입니다. 참말로 좋은 일 하시네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밥을 지으려면 아궁이에다 불부터 지필 값이요. 아, 그걸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아이고, 센터장님, 여기 머슴들이 엄청 많은 거 보니까 잔치가 크게 열리나 봐요. 이분들은 머슴이 아니고요. 이 밥차 운영의 자원봉사자예요. 아유, 큰일 날 뻔, 봉사자님이시네요. 네. 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재래손질부터 시작하실게요. 와, 진짜 이거 하시는 분들 대단하시네, 대단하셔. 이거를 매주 이렇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와, 난 진짜 죽었다 깨어나 또 못 하겠다. 아이고, 아려, 아이고, 아려. 어우, 센터장마님, 안에 계신 봉사자마님들이 엄청 프로시네요. 저는 힘들어 죽었는데. 여기 지금 봉사단체 봉사자들은 여기 말고도 많은들을 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봉사 이력이 나신 분들이에요. 아. 저희 밥차가 이분들의 노력이 없으면 운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시고 애 많이 쓰시죠. 아유, 봉사에 아주 인지 배기신 네, 분들이네. 네. 이제 뭘 하면 될까요? 다 조리된 밥과 반찬을 도시락을 세팅합니다. 아, 도시락. 아유, 도시락 하니까 옛날에 지 나무하러 갈 때 저 엄니가 챙겨주시던 주먹밥이 생각나네요. 저는 언제쯤 집에 갈 수 있을까요? 언니, 언니. 아, 이제 그만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 준비를 빨리 일하러 가세요. 에이, 정말로. 아유, 저 잠깐 쉬지를 못하네. 아유, 이 귀한 고기를. 아유, 이게 다 고기 아니야, 고기. 아유, 맛있겠다. 어떤 거요? 애드립 치고 있습니다. 되게 일을 잘하시네요. 할 일도 잘하시는데? 셰프예요? 셰프냐고요? 아, 요거 마이크 좀 따야 되는데. 인물이 엄청 좋으신 것 같아요. 인물이 좋으신데. 아유, 아유, 센터장님, 이제 다 끝난 거죠? 아니요,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천막 좀 쳐주셔야 되겠어요. 천막을 네, 또 쳐야 돼요. 쳐야 돼요. 아, 밤만 하면 되는 게 아니네요. 네, 와서 여기 서명부하고 번호표 배부도 있고 그리고 도시락 나눠주는 게 끝입니다. 아유, 그럼 생각보다 일손이 엄청 많이 필요하겠네요. 네,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1365 자원봉사 포탈에 개인이나 단체로 등록 가입하셔서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1365 포털이요? 수염 한번 방정 맞게 나. 아, 오늘 저 밥하고 온다고 면도를 못 해서 그래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거 이거 가져가. 예, 맛있게 드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경세님,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생각보다 일이 너무 많았어요. 네, 일이 많죠. 이 사랑의 밥차가 일이 생각보다 되게 많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따스한 온정을 나누고 그런다는 의미가 되게 많이 있죠. 혹시 그러면 센터장님, 이렇게 오랜 동안 봉사하시면서 뿌듯했던 적 있으신가요? 늘 항상 이 밥을 드릴 때마다 고맙다고 또 얼굴에 미소를 짓고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 모든 분들이 애써주신 게 그 하나로 다 녹아내릴 것 같습니다. 그 별거 아닌 그 작은 거 하나에 그렇죠. 네. 보람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대단하시네요. 경세님, 앞으로도 하남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마님. 비디마님, 비디마님, 사랑의 밥차 도시락 봉사 잘 마치고 왔구만요. 그래,
고생 많았다. 시민들이 즐거워하시더냐? 아유 예, 엄청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봉사를 해보니까 마음이 구두장처럼 따뜻하고 좋았습니다요. 하루 종일 밥 짓느라 고생했으니 내 오늘 하남댁에게 일러 쌀밥과 고깃국을 내주라고 해야겠구나. 쌀밥과 고깃국이요? 아유 감사합니다요. 감사합니다 할머님.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